말입니다. 꼭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쿠파에는 아쿠아 프로테네이를 일단 식품 자연방치에서 샴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C2에다가 C1을 20% 믹스하고 아쿠아 프로테네이 생크림을 넣었어요. 그래서 연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10분 열처리 후에 2차 운전점 마치겠습니다. 네, 열처리 시작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연화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2차 운전점을 저는 테라틴에다 테라틴하고 테라틴 오일을 한 컵씩 넣어서 넣겠습니다. 2차의 TV입니다. 네, 보시면 테라 머리도 들어가겠습니다. 샴푸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에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해놓은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피카는 허블 혈이거든요. 16mm를 아시안도. 그러면 크리가 부패하게 되죠. 하나, 둘, 셋. 이거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딱 해주시면, 크리가 썸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9mm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하시는 겁니다. 피카에
이게 볼륨 매직 찍어 잡으시고, 이렇게 한 번씩만 잡아주시면 더 볼륨감이 생겨요. 그래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0mm와 10mm를 가지고. 가지고요. 예, 잭을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롱,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컬감이 균일하게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아마 인스타월 펌이나 직공하실 때